배기 TV 디스코 배기 TV. 자, 그럼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녁에는 애기들한테 맞춰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참여하시고 좀 일찍 태우시든가 애기들 많을 때 태워주세요. 자,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언제 일로 나왔어? 야, 깜짝 놀랬잖아 아저씨. 자,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젠메이들이 이렇게 막. 야, 아들, 너 그렇게 탈 거면 이거 안 타는 게 맞아. 이거 아빠 너무 힘들어도 그렇게 타면, 어? 이러면 아빠까지 같이 날아가거든, 이러면, 어? 아니, 그 애들 감당도 못 하실 거면서 이거를 여기를 애들을 2시간이나 데리고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어? 이거 봐봐요, 이거. 어? 이게 어디 와서 이게 놀이기구예요. 애한테 아동한테 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애기들이 생각하고 온 것처럼 그런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 부모님들이 말려주셔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애기들이 탄다는 건. 어? 요거 말고 다른 거 타자.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타봤으니까 다시는 이거 탄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제가. 자, 우리 여학생들. 아이 야밤에 왜 선글라스를 이렇게 입고 와. 그 해 떨어지는 거 없는데 아직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여기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인가요? 어? 혹시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 아, 됐어요. 아, 뭐 못 알아듣는 거 그냥 튀기면 되지 뭐. 어디 보자. 우리 여기 애기랑 우리 어머니도 있으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밤에는 애기들이랑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이렇게 굳이 태우시네요. 일단 뭐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데, 아, 우리 되도록이면 밤에는 만나지 말자고요. 원래 이거 되게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가들 안 다치게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 이렇게 튀겨야 돼요. 이거 이렇게 튀겨야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애기들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여기도 좀 살짝 만나주고. 아, 이게 야, 낮에 날이 뜨거우니까 이 학생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노는구나. 아, 원래 토요일날 이 시간이면 물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야, 평균 연령이 어떻게 이 잼민이밖에 없는 것 같냐. 어? 여기 마스크 또 탔네? 또 만나서 반가워. 어? 너 이번에 혼자야? 왜 언니랑 같이 안 탔어? 힘들어서 못 타겠대? 어. 아, 그래서? 그래서 너 혼자 올라온 거야? 혼자? 아유, 혼자 타지 말고 누구랑 같이 타야지. 떨어지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 안 그래도 그 옆에 언니, 그 이상한 언니들, 그 언니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 언니들 조심해? 알았지? 저 둘이 자꾸 이상한 거 하게 돼요. 이 언니들은 조심해야 돼. 어차피 이러다가 떨어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 언니들 갖고 청소 다 할 거야, 아저씨가. 걱정하지 마. 아휴, 여기 우리 아들, 어머니. 아니, 아들 잡아주셔야지. 아들을 그냥 저렇게 냅두시면 어떡해요? 어? 아니, 어머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애를 어떻게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이거 봐봐요. 야, 너 엄마 다리 좀 놔줘. 엄마 죽을 것 같은데 그 다리 자꾸 땡기면 어떡해. 어? 보니까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구만. 어? 이러면 너 혼자 알아서 버텨야지. 엄마도 죽을 것 같은데. 어? 아, 우리 여기, 어? 이제 아들 이제 잡으자고 했나 보네. 너 괜찮아? 아유, 누가 아빠랑 아들 할까봐 어떻게 아빠랑 잡은 자세가 똑같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아빠랑? 어? 이제 타보시니까 이제 알겠죠? 예, 이제 누구랑 이렇게 잡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되게 천천히 해주는 거거든요, 애기들 다칠까봐. 원래 세게 하면 다들 날아가셔야 정상이에요. 자, 그럼 또 날이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또 가야죠. 어? 또 애기들한테 맞춰서 또 운전해줘야지. 아저씨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빨리 여름방학이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독사 같은 것도 여기다. 니들 때문에 아저씨들 맨날 연장 영업하잖아. 니들 때문에 여기다. 그 여름방학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자, 어, 저기 아버님 아들 살아있어요? 저기 애기 아 살아있죠? 어 깜짝이야. 야 얼굴이 안 보여서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야. 아니 이거 봐봐요. 아니 애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걸 나한테 어떻게 드리냐고. 아니 그냥 냅두세요. 아들 떨어져도 되니까. 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얘가 빨리 지쳐야 집에 일찍 가실 거 아니에요. 아들 너 일로 와. 어 그냥 거기 바닥에 떨어져. 거기 어차피 매달려 있어봐야 겨드랑이밖에 안 찢어져. 그냥 일로 내려와. 아저씨가 놀아줄게. 또 희한하게 이럴 땐 또 겁나게 잘 고친단 말이야. 이제 떨어져도 되는데. 어? 아빠 지금 겨드랑이 찢어지게 생겼구만. 너 때문에 그냥. 아, 우리 이쪽에 우리 선글라스 끼고 있는 우리 이쪽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회생 여학생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어? 어?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 안 돼. 그 이쁜 언니들 밀고 막 그러면 안 돼. 어, 혼자 거기서 살려. 아니면 그 옆에 너랑 비슷한, 어? 야, 이 장판 또 누구야? 이 사람들이. 야, 그 우리 여학생들, 어, 니네 쪽으로 자, 어, 땡겨, 땡겨. 발로 땡겨, 땡겨. 쭉쭉 땡겨. 그렇지. 아이, 됐다. 아니, 아니, 거기 밀지 마. 발 다 들어.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어, 요쪽, 요쪽, 요 밑에 쪽, 밑에 쪽. 어, 밑에 쪽으로 쭉 땡기세요. 발로. 발로 쭉. 됐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어? 자, 우리 제일 어, 건강해 보이는 우리 회생 여학생 만나러 가야지, 이러. 어,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괴롭힐 사람이 너밖에 없네. 아, 이 장판 다 늘어나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장판 니네 쪽으로 좀 땡겨봐, 빨리. 어, 그쪽으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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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발로 쭉쭉쭉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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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더 땡겨.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요거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요거 정리해야 되겠다. 어, 원래 여기 반바지 애들 얘네 벌써 굴러댕겼어야 되는데, 그지? 어? 요번에 청소를 한 번도 못했어, 그지? 아까 그렇게 많이 굴러댕겼는데, 어? 자, 우리 이제 또 두 바퀴 더 갈까요? 자, 이제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 자, 두 바퀴는 이렇게 최대한 시원하게 만나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오늘 희한하게, 야, 열대야라서 그런지 바람도 안 분다, 바람도 안 불어. 아우, 뜨거워. 원래 이 시간 되면 이렇게 선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야 그냥 뜨거워 그냥 뜨거워 아우 더워. 어? 야 너 꼭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니네 둘이 그렇게 꼭 끌어안아야 돼? 그냥 와 어차피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려 죽게 그냥 바닥에서 청소나 해줘 빨리 일로와. 그래 그래야 다음에 우리 어른들 탈 때 깨끗하게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그래 거기 그래 요렇게 청소도 좀 해주고 좀 그래야지. 어? 미래 아저씨도 좀 먹고 살고 그러지 일로와. 어? 어 둘이 외로우면 얘기해. 여기 애들 많으니까 여기도 다 떨어뜨려 줄게. 여기도 오늘 고마워. 이렇게 이쁜 여학생들 청소 다 해줘서. 야 너 왜 글로 가서 아버님 안 그래도 이제 아들 보내놓고 편안하게 탈라 그랬더니 네가 글로 가서 그러면 어떡하냐. 어, 아버님 거기 또 이쁜 새로운 딸 하나 왔는데요. 야 너 아버님 이제 그만 밀어. 아버님 밀면 안 돼. 이제 간신히 아들 내려놓고서 편안하게 좀 쉬고 있는데 야. 자 우리 여기 남학생 여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어? 우리 멜빵바지 왜 너도 청소할래? 아이 그럼 거기 매달리지 말고 이리 와. 어차피 떨어지면 거기 아니 그 아버님은 땡 야 그 아버님 바지를 땡기면 어떻게 이야 미쳤나봐. 어 지금 아들 내려보내고 지금 편안하게 놀고 있는데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자 우리 여기 검은색 원피스 입은 우리 이쁜 여학생도 어떻게 탈만했죠? 너도 세게 해줄까? 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떻게 세게 해줘? 아 그럼 옆에 언니들 또 날라갈 텐데. 어? 안 돼. 옆에 언니들 또 날라가면. 자 우리 이쪽에 우리 회색 티셔츠에 우리 여학생도 좀 만나줘야 돼. 야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해? 아니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아저씨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건가? 이게 뭐가 이렇게 행복한 거지? 어? 왜? 그 다리가 그렇게 공중에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야? 뭐가 행복한 거야? 아니면 아저씨가 그냥 떨어뜨려줘? 어? 아 그래? 아 원하는 게 그거야? 아이 그럼 뭐 떨어뜨려 주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리와 어 거기 바닥에 가만히 앉아있죠? 어, 넌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해결해줄 거야. 야 차라리 거기 바닥에 앉아있는 게 다이어트가 더 되지 이렇게 뒤집어질 텐데 이렇게. 자 우리 여기 우리 이쁜 여학생들도 고생했죠? 아 오늘 바닥 청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굴릴게. 어차피 너희 말고도 여기 여학생 남학생들 여기도 많아서 여기도 어 여기 있는 애들 다 떨어뜨리면 되거든 여기 있는 애들.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제일 힘든 아저씨는 어 저 옆에 우리 아버님이 제일 힘들다. 지금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 야
스코 멜빵여 학생 너 왜 그 아저씨 모르는데 너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아저씨를 괴롭혀? 어? 너 때문에 진짜 겨드랑이 찢어지게 생겼잖아. 너 때문에 겨드랑이 진짜 찢어지게 생겼잖아. 야. 아이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야 우리 여기 어머님들이랑 우리 여기 우리 아들들도 다들 고생들 많이들 했고. 아,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다들 행복한 토요일들 함께들 하시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자, 마지막은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 다들 뜨거우신데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어요.